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하트의 종아리죠. 그리고 발목, 족관절, 그리고 발, 족부. 이제 골절이 됐던, 질환이 됐던 어떤 금속 내 고정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이제 뼈가 잘 붙거나 관절이 잘 유합된 다음에 이 금속에 의한 자극 증상,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 금속 제거술을 시행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 복수마취 하에 수술을 선택하신 분은 동영상 끝에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로 하에 수술을 선택하신 분들은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번호, 환자 성함,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뒷자리 첫자리 성별을 여기다 적상하시면 되겠고요. 진단 및 위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트, 족관절, 족부의 금속 제거술이죠. 대부분에 보시면 자, 경골 금속 제거술. 경골은 이 큰 뼈를,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 큰 뼈를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골 금속 같은 경우는 이 금속청, 그리고 이 긴 금속판, 또는 조금 짧은 금속판, 또는 이렇게 철심을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나사몬만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경골에 준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골 금속 제거술. 비골은 이 경골 옆에 있는 작은 뼈, 이게 비골입니다. 대부분은 이 발목 관절 주위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 이렇게 금속판을 대거나 금속 핀을 고정을 합니다. 골절뿐만 아니라 질환을 또는 변형을 교정을 할 때도 저렇게 금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런 금속 제거술을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족근골 금속 제거술. 이 족근골이라는 건 이 발이 있다고 하면 이 발 앞에는 중족골하고 족지골이 있고요. 이 발의 중간에 이 뒤, 그러니까 발목 아래와 발의 중간에 뒤에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족근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이게 오른쪽 발목의 발과 발목의 뼈인데요. 이 중족골보다 근이부 여기서부터 이 발목보다 원이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뼈가 거골, 이게 이제 거골이고요. 종골, 이게 종골이고요. 주상골, 여기서 이렇게 있는 주상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입방골,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설상골입니다. 이런 족근골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금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모드로 박혀 있는 경우, 금속판으로 박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핀처럼 금속핀으로 박혀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금속 제거술을 합니다. 관절 안에 있지 않거나 자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 제거술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실게요. 리스프랑 관절 주위 금속 제거술, 중족골 금속 제거술, 지골, 지골관 관절, 중족 족지관절 금속 제거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리스프랑 관절이라는 겁니다. 이 중족골과 이 족근골 사이의 관절을, 그러니까 발을 앞부분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관절을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중족 족근관절, 여기에 있는 금속을 이렇게 나사못이나 핀이나 또는 금속판, 작은 금속판을 하기도 하고요. 중족골 내에도, 여기가 이제 중족골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금속핀이나 금속판,
골절이나 교정을 위해 금속판 또는 철심을 박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이 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것들의 중에서 환자분께 해당되는 그런 금속 제거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기타 이제 금속 제거술을 하면서요 다른 수술을 동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좀 모자란 굴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절제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금속 제거술 하면서 관절이 조금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관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조작이라든가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금속 같은 경우 특히 금속 핀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금속 핀 같은 경우는 종종 이게 관절을 건너뛰어서 관절을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을 관통하고 그러면 금속 핀은 저거는 계속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절에서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관절 주위에서 이 금속 핀이 딱 부러집니다. 피로골절, 피로파열이죠. 금속이 자체가 이제 절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뼈 안으로 이제 함몰되어 있는 금속은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의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고 구멍을 뚫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비로 두는 게 환자분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나사문 머리가 파손되거나 드라이버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제거를 금속을 제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을 열심히 이제 제거하려고 나사문을 돌렸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제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막 뼈를 파내고 하는 게 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나사면 머리가 금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런 데서 뚝뚝뚝뚝뚝 금속이 나사못이 부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복합 골절이 있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조기에 이제 체중 부하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여기가 좀 지연 유합되면서 두두두두두두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굳이 원하시면 저거를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뼈 내에 남아있는 이 골수 내에 남아있는 금속 자체는 환자분에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문 머리가 파손되어 드라이버가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제거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왜 금속을 제거했는데 금속 제거술을 했는데 왜 뼈 안에 나사문 부러진 거나 아니면 금속 부러진 게 금속핀 부러진 게 남아있느냐 너희들이 뭘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흉터 최소화 수술을 받으시기 위하여는 수술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표시한 부분들이 다 수술을 위한 절개선이에요. 그러면 금속 제거술을 할 때 저거를 원래 절개했던 대로 다 절개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여러 편 올려놓은 게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수술을 할 때 여기서부터 그 쭉 다 째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를 피부는 조금만 쬐입니다. 여기 조금 째고 여기 조금 뻥뻥뻥 구멍 뻥뻥 뚫어서 수술을 하고 쑥 해서 이제 고정술을 하는데 제거할 때도 조금씩 여기 조금 이렇게 구멍을 살짝 째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 수술을 가능한 하고 그런데 최소 절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매우 두껍고 조금 보기 안 좋게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켈로이드성 피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그걸 이쁘게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쁘게 잘라서 이쁘게 꿰매고 나중에 그런 다시 켈로이드처럼 두꺼운 피부가 안 되게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복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런 흉터 최소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켈로이드냐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이 관절을 움직임에 저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즉 기능 목적이냐 아니면 순수한 미용 목적이냐에 따라서 미용 목적이라고 누구나 다 판단이 될 경우, 누구나 다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즉 환자 본인 부담으로 그 흉터 수술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술 위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환자분의 금속 매고정이 되어 있는 부위가 이제 수술의 위치고,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것을 금속점, 아까 골수에 크게 박혀 있는 금속정이 있었죠. 네. 금속정 내고정을 수술을 시행할 때 피부 절개전 흉터 자리를 그보다는 좀 작게죠. 그 자리에다가 절개를 해서 금속정을 박았을 때랑 반대의 순으로 이제 금속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금속판이 됐던 금속정이 됐던 이게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 지나면 이게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사못도 잘 안 돌아가고 재밍이라고 해서 나사못 머리가 우리가 빠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사못을 이렇게 막 드라이버로 돌리는데도 헛도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속정은 그렇게 제거를 하고요. 금속판도 대부분 기존의 골절 내고정 수술 시의 절개에서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최소 흉터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나사못이 파손되어 드라이버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절개선을 더 째야 돼요. 더 째서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돌리고, 그리고 금속판도 최소 절개의 흉터로 이런 경우 나사못이 파손된 경우에는 제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개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과 금속핀은 대부분 작은 피부 절개 살짝 째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쑥 뽑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철사 제거선 보시면 여기는 철사가 없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팔자형으로 이렇게 금속 핀 말고 철사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철사형, 팔자형 철사 고정술을 하는 부위가 우리 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사 제거술은 나사못 및 금속 핀 단독 제거시보다 피부 절개선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건 철사가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핀은 그 위치 하나에 딱 박혀 있어서 여기만 조금 째서 뽑으면 되는데, 철사는 이렇게 대부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그냥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위한 도수 조작을 합니다. 관절내 골절인 경우 또는 관절 주위 골절인 경우에는 환자분들 부분적으로 관절 강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정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또 아프니까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 자체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에 유착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절이 이게 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은 금속 제거를 하기 위하여 마취가 된 상태에서
금속 제거한 다음에 도수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막 꺾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임의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우두둑 우두둑 하거든요. 그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조금 회복을 시켜놓으면 한 달에서 석 달은 꾸준하게 이제 뼈가 다 붙었으니까 그리고 좀 수술실에서 마취하고 풀어놨으니까 수술 끝난 다음에 필과 멎고 흉터만 조금 이렇게 상처만 좀 아물면 열심히 관절 운동 회복해 놓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골유압술, 뼈가 부러졌든 아니면 유압술을 했든 그거를 수술을 해서 골유압을 얻은 후에 금속 제거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제거술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개가 크거나 금속이 너무 큰 거에 큰 경우에는 안에 피가 고일 수 있고 진물이 좀 며칠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면 하루 이틀 이상을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일반 보행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금속 제거술 후에는 제거된 부위 피하 조직에 혈중이 고이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1-2주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열흘 이상 열흘에서 2주 정도로 이해가 왜냐면 금속이 있던 부위를 쏙 빼면 금속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텅 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피가 잘 고이거든요. 피치를 꼽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 피치를 뺀 다음에도 거기를 압박해 놓지 않으면 뻥 떠 있어서 피가 고인 상태로 아물면 진물도 좀 우려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생기지 말라고 압박붕대를 조여 놓는 거지요. 그래서 압박붕대의 압박 강도는 악수. 이것을 막 압박붕대로 칭칭 감아서 꽉 조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악수를 합니다. 상대방하고 뭐 팔씨를 막 해서가 아니라 가볍게 압수해서 흔들었을 때 서로 손을 놓지 않을 정도의 압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속 제거술 후에는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2개월에서 24개월 후에 확인을 위하여 방사선 사진을 출시를 한두 차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사실 금속이 있던 구멍이 뻥뻥뻥 뚫렸던 부위에 금속이 뼈가 잘 차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금속 제거술을 하고 나서 사진을 딱 집어보면 뼈가 울퉁불퉁하게 솟아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런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싹 없어지거든요. 부드럽게 됩니다. 뾰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수시를 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특히 관절 내 골절인 분들은 최소한 수술 첫 수술 후 2년 최소한 2년 이상은 엑스레이를 6개월이나 1년마다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 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그 이후의 치료도 예측을 하거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 및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골절 유압 수술 부위죠. 관찰은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피부, 수술 부위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금속 제거한 게 너무 큰 걸 제거했을 때는 체액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나 환자분들 이상하게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나 발열이 있다. 그래서 염증이, 감염이 의심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즉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보통 하루 이틀, 2, 3일 정도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에 입원 기간이 며칠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다른 동영상 또는 교육 설명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회복 치료 운동 치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가끔 와서 찍어보세요. 그런 설명이고
그리고 압박 붕대 열을 내서 2주 동안 하셔야 됩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입니다. 이거는 그 처음에 골절이나 변형 교정술 할 때도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요. 대부분 의료의 과실이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 저하,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수술로 치료 과정에서의 낮은 수능농, 특히 선망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막 소독한 압박분들 감하는 분들이 막 풀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하여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발목관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압박붕대 충분히 한 열흘에서 20일 동안 하세요. 이런 등등의 지시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제하에 보시면 1.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술 부위의 연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경증이고 소독 및 항생제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또 연부조직 유착.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관절, 힘줄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신경소상. 이거는 피부절개주의 및 피부절개 원이부. 피부절개선의 아랫부분이나 피부절개 주위에는 이런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발생한다는 거. 절개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있는 신경을 다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둔감, 감각 저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피부절개 주위 흉터 및 변색. 예. 아무리 잘 꾸며도 일자선보다는 조금 굵게 이렇게 이제 흉터가 생기고요. 당뇨나 어떤 피부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리고 너무 피부가 하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흉터 주위에 약간 색깔이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흉터가 되게 두껍게 남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수술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 환자 체질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한 10년 이상 이런 발목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합병증을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이런 종아리 발뿐만 아니라 어느 정형외과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느 수술을 하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고 수술을 하고 발생을 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는 탓을 하십니다.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아닙니다. 모든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이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발생을 100% 예방을 못하고 발생하였을 때 응급처치를 하지만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인데요. 지방색전증 보실까요? 지방색전증은 금속 제거술 수술할 때보다 골절 부위 수술할 때 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혈관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 있는데, 이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퇴골이나 경비골 등 수술을 하는 경우에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요. 금속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 큰 뼈. 이런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두고 막론하고 누구든 예측 불허하게 발생이 가능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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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가 응급 처치를 바로 합니다. 심부전매 혈전증. 이거는 주로 하지 혈관에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인데,
혈관에 생겼던 혈전이 이제 막 움직이다가 딱 떨어져서 둥둥둥 혈관을 타고 가다가 심장을 거쳐서 이런 폐나 뇌나 심장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혈전이. 근데 그것도 생명에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되게 위중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말라고 스타킹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막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응급처치를 한다. 그리고 과다혈종. 환자분께서 출혈의 소인이 있을 경우 혈증이 커져서 이런 것들이 막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을 누르거나 그러면 추가적인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이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주로 이제 기저질환 등의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심장, 폐, 뇌, 이런 합병증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거나 또는 이제 연로하신 분,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에서 발생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서 위험군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주의를 하지만 주의를 한다고 해서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측 불허이고 이럴 때는 응급처치를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또 수술 후 치매. 치매라기보다 특히 정확히 말하면 선망이죠.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드님을 못 알아보시고 가족을 못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치매 증상처럼. 그러면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왜냐면 수술이란 건 암만 작은 수술이어도 이 수술은 이제 크면 큰 수술, 클수록 그리고 수술 시간이 오래 될수록 즉 환자분들 받는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예. 이러면 발생을 하면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신다고 그랬죠. 근데 막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발이나 종아리 수술하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주로 증상은 단기 증상입니다. 짧게는 뭐 2, 3일, 뭐 길게는 한 달, 뭐두달 이렇게 단기 증상인데 매우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쭉 지속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개는 이제 연세와 기저질환과 그리고 수술의 크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정술을 한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금속이 파손된 경우에는 금속 제거를 다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예, 다음으로 뼈 수술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수술 중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금속도 파손이 되거든요, 수술하다가. 그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제거를 시행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순수하게 해면골, 그러니까 뼈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뼈 겉으로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서 수술 끝나고 엑스레이 보시고 금속이 남아있다고 오해 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거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회복을 또는 통증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러 들어야 돼.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이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 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요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요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